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선생님, 과탐 익망 좀 추천해 주세요. 선생님, 요즘에 제가 지금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지금 좀 심리 상태가 이런 것 같아요. 상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내 전문 분야가 있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없죠? 아니, 난 영어잖아요. 내가 영어 강사인데 나한테 국어 물어보고 있고, 과탐 물어보고 있고, 심리 물어보고 있고, 나한테 이러고 있잖아. 진로 상담해달라고. 난 진로도 내 전문 분야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볼까? 아니, 국어를 물어보고 싶으면 국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수학을 물어보고 싶으면 수학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 원래는. 그렇죠? 근데 왜 나한테 가서 물어보냐고요? 이 친구들은요, 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이제 감사하게도 이 친구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내 입으로 말하기 조금 민망한데, 아, 영어는 일단 루이쌤이 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분야를 물어봐도 이 선생님은 알 거야 라고 이제 나를 좀 그렇게 좀 너무 나를 이제 과대평가하는 거죠. 물론 대답은 다 해줍니다. 대답은 다 해주지.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서 이제 높은 수준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면요, 다른 분야를 해도 믿음이 간다라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적어도 허투루 말하진 않겠다, 거짓으로 말하진 않겠다, 이런 이제 신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바로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 볼게요. If you possess a high level of ability in an area. 자, 만약 당신이 possess, 소유하고 있다면 high level, 높은 수준의 ability, 능력을요, in an area, 한 분야에서. 너가 만약 어떤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others, 다른 사람들은 may desire, desire는 want랑 똑같은 뜻이라 했죠? 원할 수도 있습니다. 뭐를? To connect with you, 당신과 연결되기를 원할 수 있답니다. Because of it, 그것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당신의 높은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 높은 능력 때문에 당신과 연관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저 사람 뭔가 이제 좀 뛰어난 사람이니까, 아, 저 사람과 좀 친해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약 한번 읽어볼게요. 아,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그럼 이제 제목이 이해가 될 거예요. 우수성, 그리고 뛰어난 성과. 이게 어떻게 된다? 신뢰성과 연결성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즉 우수성, 그러니까 더 어떤 분야에서 내가 우수할수록 성과가 뛰어날수록 어떻다? 신뢰도가 더 높아지기 마련이다. 저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마련이다. 됐어요? 이런 말이에요. 요약도 한번 읽어볼게요. 한글만 읽어볼게. 높은 실력과 성공을 거둔 개인들은 그들의 우수성이 존경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 분야 이외의 영역에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연결을 얻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글의 요약입니다. 이해되셨죠?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자, 이해 다 되셨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여기는 조금 어려워요. 여기는 조금 어려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이번에도 이제 제목을 좀 읽고 시작을 할 건데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 좀 나와서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는데, 첫 문장을 보면은 뇌를 도시로 생각해봐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뇌와 도시의 공통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이거를 연결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이 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알겠죠? 제목 먼저 읽어볼게요. 제목이 뭐라고 나와있냐면, 도시의 경제와 유사한 상호 연결된 시스템으로서의 뇌의 작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요, 상호 연결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상호 연결, 상호적인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말하자면.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Think of the brain as a city. 뇌를 도시라고 생각해봐라. 예시로 시작하고 있어요. If you were to look out over the city. Look out over는요, 이렇게 바깥을 내다보다 이런 뜻이에요. 바깥을 내다보다. 그리고 이렇게 비동사 나오고 to 부정사 나오면요, 이 if랑 if가 나오고 be to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뭐 할 작정이라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뭐 할 작정이라면, 뭐뭐 할 의도라면.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너가 뭐 할 작정이라면, 도시를 내다볼 작정이라면, 그리고 물어볼 작정이라면, 뭐라고 물어볼 작정이라면, Where is the economy located? 경제는 어디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작정이라면, 그러면 You would see,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뭘 알게 될 것이다? 이걸 알게 될 거예요. 대 생각된 거야. There's no good answer to the question. 그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이 노니까 없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다 같이 저기 롯데타워 갔어. 고친 몸을 딱 가고, 가고 이제 쭉 이렇게 도시 전경을 쭉 이렇게 내려가 보는 거야. 쭉 내려가면서 만약에 이제 승우가 쌤 여기에 경제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 경제가 어디? 경제 쪽이 있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김경재 씨 있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경제가 어디에 있다를 어떻게 말합니까? 말할 수가 없죠. 왜 말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경제라는 게 한 군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경제라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죠.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야. 경제는요 여기 저기 전체적으로 다 발생하는 게 경제인데 경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 뭐 어떻게 대답해요? 이게 다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Instead, 대신에 the economy emerges. 경제는 emerge합니다. 나타납니다. 여기서 from 나왔죠? 여기 to 나왔죠? 그래서 이게 from A to B라는 녀석이에요. From A to B. 그래서 우리가 이 from A to B는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 A에서 B까지라고 해석합니다. A에서 B까지. 그대로 해석한 거야. A로부터 B까지예요. 이 to가 뭐 까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A로부터 B까지. 됐어? 그러니까 경제라는 녀석은요. A에서 B까지 발생한다는 겁니다. A에서 B까지 발생한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한 군데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경제는 특정한 한 곳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상호작용하며 발생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상호작용 상호간에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한 거죠. 됐어요? 한번 볼까요? 경제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From the interaction. 여기 interaction 나왔잖아. 이게 뭐야? 상호작용. 됐어? 상호작용. 어떤 거의 상호작용? Of all the elements. 모든 요소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나타나는데 근데 모든 요소의 상호작용이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게 이겁니다. From the stores and the banks. 즉, 상점과 은행에서부터 어디까지? The merchants and the customers, 그러니까 상인과 고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다? 경제다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경제는 한 군데가 아니라, 이걸 정리해서 써볼게요. 경제는 특정한 한 곳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 어떻게 발생한다? 경제는요? 경제는 다양하게 그리고 상호작용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는 한 군데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야. 다양하게 상호작용적으로 발생하는 게 뭐라고요? 경제요. 경제. 지금 여러분과 저도 경제 가 발생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나와 있는데 여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화면 주제문이에요. 잘 따라오세요. As so it is with the brain's operation, it doesn't happen in one spot. 이렇게 나왔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제가 이 단어를 다 하나씩 쪼갰어요. 이 so는 뭐고, is는 뭐고, is는 뭐고, with 이하는 뭐냐. 내가 네 개로 쪼갰거든요.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내가 네 덩어리로 쪼갰어요. 그 네 덩어리로 쪼갠 걸 아래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다 써놨어요. 제가 설명을요. 하나씩 볼게요. 일단 직촉직해를 먼저 볼게. And so it is. 그리고 그것은 그러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러하다. 일단 직촉직해로 하면요. With the brain's operation이니까 뇌의 작동도 그것은 그러하다. 일단 직촉직해 이렇게 됩니다. It doesn't happen in one spot. 그것은 한 곳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한 곳에서 발생하지 않는데요. 여기 써놨잖아요. 한 곳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써놨죠?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So가 뭐냐면요.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라? 적용된다를 해석하면 좋아요. 적용된다. 알겠죠? It은요. 이전 문장에서 언급한 개념, 즉 도시의 운영 방식, 도시의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 이걸 it이라고 퉁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with 어쩌고 나왔죠? 이건 뭡니까? 뇌의 운영 방식에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뇌의 운영 방식에도. 여기서 is라는 녀석을 쓴 거는요. 이제 내가 막 어쩌고 저쩌고 써놨는데 이거는 솔직히 안 읽어봐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를 적용해서 예를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도시의 운영, 그러니까 도시의 경제는 한마디로 도시의 경제는 뇌의 운영 방식에도 적용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도시경제라는 개념 있잖아. 도시경제의 개념이 뭐였어? 이거잖아, 이거. 이게 도시경제의 개념이야.
그래서 한 곳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상호작용적으로 발생한다. 이게 도시경제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근데 이게 뭐라고요? 뇌도 똑같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뇌도 뭡니까? 한 곳에서 뭔가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부터 비유적인 거 나옵니다. Just as in a city, 도시에서처럼 The neighborhood of the brain, 뇌의 이 네이버후드는 지역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뇌의 지역인데 노가 붙었죠. 이 노가 붙으면 어느 뭐뭐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어느 뭐뭐도 아니다. 그러면 뇌의 어느 지역도 operate, 작동하지 않는다. In isolation. Isolation이 원래 고립이란 뜻이거든요. 고립. 고립은 뭡니까? 동떨어져 있는 거죠. 동떨어져 있는 거 뭡니까? 혼자서죠. 혼자서.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되니? 그러면 도시에서처럼 뇌의 어떠한 지역도 혼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자서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in isolation을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solid. 이 두 단어를 한 단어로 solid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solid가 뭐냐? 혼자서라는 뜻이거든요. 단독으로. S-O-L-E-L-Y. 너네 솔로란 말 알잖아. 솔로. 솔로. 솔로가 뭐야? 너네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야? 솔로가 한 명이잖아, 한 명. 솔리, 솔리. 혼자서 단독으로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저 솔로 아니네요? 이럴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주장하세요. 자, 어쨌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뇌의 어떤 지역도 얘가 단독으로 뭔가가 돌아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얘랑 뭐랑 어쨌든 연결이 돼 있어. 뭐랑 연결돼 있어갖고 막 전기 신호를 주고받고 뭐 이런 식이야. 얘가 단독으로 돌아, 이제 처리된다? 이딴 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상호작용적으로 된다는 거죠. 상호작용적으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요. 다음 방을 읽어볼게요. In brains and cities. 자, 뇌와, 뇌에서, 그리고 도시에서요. Everything emerges. 모든 게 나타난답니다. From the interaction. 또 나왔잖아.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온다고요. 단독은 처리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상호작용? Between residents. 거주자들 간의 상호작용. 했습니다. 여기서 거주자들이라고 했는데 자 도시로 따지면 거주자들이겠죠? 뇌로 따지면 뭘까요? 뇌로 따지면 뭐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 이런 걸 다 이제 거주자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뇌의 요, 뭐 앞부분 뭐 뒷부분 이걸 그냥 거주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At all scales. 모든 규모에서요. Locally. 근거리에서든 and it distantly. 원거리에서든. 그러니까 가까운, 그러니까 여기 가까이서든 멀리서든 간에 어쨌든 간 뭐다?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모든 게 발생하는 게 바로 뭐다? 뇌랑 도시가 둘 다 그렇다는 거죠. 자, 문장이 좀 기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이거는요. 모든 게 상호작용으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잖아. 뇌랑 도시에서. 그걸 구체적인 예시로 쓴 거예요. 구체적인 예시. 그러니까 앞문장 내용을요.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구체화한 게 요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Just as trains bring materials and tasks into city. 자, 기차가 재료와 직무를 도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become processed라고 나왔죠. 처리되는 것처럼 뭘로 처리가 돼? 경제로. 경제 속으로 처리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the raw electrochemical signals. 자, raw는 원래 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날 거라는 거는요. 가공이 안 된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요 정도로 했었는데요. 가공되지 않은 electro 전기 chemical 화학적 신호랍니다. 뭐로부터? sensory organs. 그러니까 감각 기관들로부터 감각기관들로부터의 가공되지 않은 전기화학적 신호가 are transported, 전송된답니다. 뭘 따라서? Superhighways of neurons. 뉴런이라는 초고속도로를 따라서요. 자, 그러니까 위아래가 지금 비유가 되고 있는 건데 봐봐. 여기서 materials and plastic이라고 나왔죠. 재료와 직물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뭡니까? 원자재야, 원자재. 됐어? 원자재. 그럼 이거는 도시 버전이잖아요. 도시 버전. 그렇죠? 그럼 이걸 뇌 버전으로 말하면 뭡니까? 요거예요. 요거. 날 것의 전기화학적 신호. 이 두 개가 똑같은 말이에요. 됐어요? 이 둘이 똑같은 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 경제 속으로 처리가 된다고 했죠. 여기서 경제 안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말이 나왔잖아. 이게 뭐랑 똑같습니까? 뉴런의 초고속도로를 따라서 전달된다라고 했죠. 이게 뭡니까? 둘이 똑같은 말이에요. 됐어요? 근데 이거 이 말만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래다가 이제 좀 설명을 좀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이거 다 읽진 않은 거고요.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봐봐. 우리가 여기서 재료와 직물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을 들여왔어요. 천. 천택이야, 천택이. 천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이 천이라는 거는요, 뭡니까?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원재료죠, 원재료. 그렇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가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공. 가공을 해갖고 이제 뭐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불이 된다고 쳐볼게요, 이불.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이불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간단하게. 물론 이 중간에 막 과정이 다 있겠죠. 유통도 하고 뭐 이제 뭐 이건 이제 인력도 들어가고 기술력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심플하게 보겠습니다. 뭐 판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가공 작업을 통해서 이불이 되고 그래서 이제 판매한다. 이것들이 다 뭡니까? 다 경제예요. 경제. 그렇죠? 다 경제잖아요. 가공하는 것도 그렇고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경제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가공 작업을 거칩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감각기관으로부터 얻는 정보가 있습니다. 전기화학적 신호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우리 사람의 오감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시각으로 해볼까요? 시각?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각기관, 예를 들어서 빛을 받았어요. 빛. 빛을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 눈을 통해서 빛을 받았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원자재예요. 원자재. 그러니까 날 것에 어떤 이런 빛이라는 걸 받았어. 그럼 이제 이거를요, 뇌에서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한다는 건요,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처리. 처리를 해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인식하게끔 해주냐. 예를 들어서 이 빛의 모양이 뭐 별 모양이에요. 아니면 이 빛이 무슨 색깔의 빛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빛이 어느 방향으로 쓰고 있다. 내 왼쪽 방향이다, 오른쪽 방향이다. 이런 거. 내 주변을 이제 인식하게 되죠. 이런 거. 이게 다 뭡니까? 다 가공을 하는 거예요.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한 군데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여러 과정을 거치잖아요. 천 원자재가 들어오면 가공을 해서 이불이 돼갖고 판매를 하고 이런 것처럼요. 빛이라는 게 들어와서 우리 왼쪽으로 쓸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쓸 수도 있고 모양이 이럴 수도 있고 색깔이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판매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가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이게 뭐다? 단독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상호작용을 거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re, 그곳에서 The signals undergo 그 신호들이 겪습니다. undergo가 겪다, 경험하다야. 그 신호가 뭘 경험하냐면요, processing, 처리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transformation, 변형을 경험합니다. 어떤 변형이냐? Into our conscious reality, 우리의 의식적 현실로의 변형을 겪는답니다. 근데 말이 어렵죠? 우리의 의식적 현실로의 변형. 이 말이 어렵잖아.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래 써놨습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 우리의 의식적인 현실로 변형을 겪는다? 이게 뭔 말일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뇌에서 정보가 처리되고 이해되고 인지되는 과정.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이거예요. 짧게 말하면. 즉, 우리가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건데요. 자, 이 말이 어려우니까 좀 더 읽어볼게요. 뇌는 우리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원시적 신호, 아까 내가 뭐 빛을 받는다든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거를 처리하고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빛이나 소리, 터치의 신호, 복잡한 이미지, 뭐 소리, 감각 이런 걸로 이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으로 빛을 감지하면 여기서 빛이 뭐가 됩니까? 원시적 신호예요. raw material이에요. raw material. 그러면 뇌는 이 신호를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이 이미지를 인식하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적 현실로 변형을 겪는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무슨 말이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뇌의 이 이제 원시적인 어떤 신호를 받으면 우리 뇌가 처리한다고 했잖아. 주변에 뭐가 있고 어떤 상태고 이런 거를 처리하잖아. 그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의식하는 현실이잖아. 현실. 책상이 여기 있고 마우스가 여기 있고 노트북이 여기 있고 이걸 우리가 지금 의식하는 실제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의식적인 현실로 변형시킨다고요. 뭐를? 원시적인 신호를. 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요약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의 작동은 도시의 경제랑 유사하게 모든 부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다고요.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어떤 단일 부분도 고립되어 작동하지 않는다. 고립되어 작동하지 않는다. 고립되어는 뭡니까? 따로 떨어져서 이런 말이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겠죠. Separated 해서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 단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별도로 작동하지 않는다. 혼자서 작동하지 않는다. 별개로 작동하지 않는다. 말 계속 바꿔서 쓸 수 있죠. 다 똑같은 말이죠. 됐어? 그래서 같이 함께 작용한다. 서로 함께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관계라는 단어가 mutual이라는 뜻이 있어요. mutual. mutual. 이게 상호관계라는 뜻이거든요. 뮤추얼 이런 단어가 이제 중요하겠죠. 고립되어 단독적으로 혼자서 별개로 떨어져서 이런 말은 이제 얘랑 반대 말이죠. 이 본문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말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 이런 질문 갖다가 시험에 낸다면 뭘로 되는 거야? 이제 요약형으로 되는 거야. 요약형. 위 글을 읽고 다음과 같이 요약하려고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가야 될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번에 뭐 들어가야 돼? 상호간에. B에 뭐 들어가야 돼? 고립 또는 별개 이런 단어가 들어가. 이런 식으로 시험 내는 거야, 학교에서. 됐냐? 그러니까 우리가 유의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안 하고 있죠. 기분 나쁘다.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 지더라.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자, 뭐 맨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데일리 테스트 저한테 찍어서 보내시고, 만약에 본인이 이제 10시 넘어서 끝난다 하시면은 사진 찍어 보낼 필요 없습니다. 여기 와서 그냥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어 페널티 다 완료하고 됐죠?